그랬어. 오지 말았어야지. 이 바보야, 너 왜 네 생각을 안 해? 어? 나 바보 맞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나가자. 네가 옥사에 갇혀있는 거 보기 싫어. 산으로 들어가 숨겠다고 했잖아. 찾아봤는데 숨을 데가 없더라고. 네 옆에 오는 거 말고. 온장군은 돌려보내십시오. 아단산성은 제가 출정하겠습니다. 공주, 어차피 참명당했을 목숨, 산성을 되찾는 싸움에 바치겠나이다. 누구 맘대로 공주가 나서 태왕님 명을 받은 건 난데. 온장군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가겠습니다. 명을 내려주십시오.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거두지 마십시오. 달아. 내가 한다고, 내가. 이토록 중심어린 다툼이라니 내가 참으로 복이 많은 왕이구려. 대체 무슨 밀담을 나누는 것인지. 밀담은 무슨. 몇 해 만에 돌아왔는데 묵은 얘기가 한두 가지겠소. 아버님도 보셨잖습니까. 태왕님의 명을 받들러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것을. 기껏해야 군사 삼천이요. 원달 장군이 아무리 일당백이라고 하지만 야단산성을 되찾는 거는 어림도 없지. 태평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에 하나 승전하게 되면 우리 건무의 앞길이 암울해질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건무 왕자가 어째서요? 공주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거기에 온장군까지 돌아와 압세하였으니 그 기세를 누가 꺾겠습니까? 대왕님이 계시지 않소. 그들이 승승장구하도록 두고 보진 않으실게요. 애초에 온장군에게 중책을 맡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너무 애태울 거 없소이다. 이기러 가는 싸움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임무니까. 요행만 바랄 순 없지요. 허면 두 사람이 함께 출정하는 게 어떻겠소? 그건 아니되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된다. 예. 온장군이 다시는 칼을 잡지 않는 것이 제 뜻이니까요. 내가 어째서 누이에게 온장군을 불러오라 명한 줄 아시오? 선왕께서 남기신 중차대양 과업, 삼국통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온장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오. 아단산성은 그저 첫걸음을 떼는 것뿐입니다. 백제를 막아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이 나라를 전란에 몰아넣으려 하십니까, 태왕? 삼국통일이요, 전란이 아니라.